우병열 제16대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1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우병열 신임도 경제부지사는 취임식에서 한적한 도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많은 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많은 도움을 당부했습니다. 우 부지사는 도정사상 첫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부지사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협의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도 현안 사업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기대됩니다.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13일에 이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.